가방에서 오히려 네. 미군을 좀 뭐 이용하려고 한 제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제가 과방에서 김어준 씨가 받았다는 네 가지 제보를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어준 씨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내용이고 본인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제보란 얘기는 없었나요? 예, 제보의 출처는 네, 밝히지 네. 않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네. 자, 그 제보 중에 첫 번째,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자, 두 번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음? 세 번째,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네 번째, 일정 시점 후에 그 해당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 체포가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김어준 씨의 주장입니다. 예?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것을 담당하는 부대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뭐 아마 제보가 좀 공유가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 그 내용은 예,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했다.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과방위에 출석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뭐 좀 뭐. 어떻게 됐든 진짜 전 세계가 경천동지에 할 그러한 음모가 미군을 사살한다는 주장은 이거는 그러니까 미군은 미국이랑 전쟁하겠다는 미국은 건가요? 미국은 본래 말이죠. 네. 네. 외국에서 미국 시민, 특히 군을 사살하면 그건 전쟁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원점 타격을 하게 되니까 예. 아마 북한을 전쟁으로 몰아간다. 전쟁으로 몰아가게 한다 이런 건데 예. 지금 보면은 북한 군인 군복을 매립해가지고 나중에 발견돼서 북한군 소행이다. 한때 이승만 이런 독재 정권 때 모든 대한민국의 미궁 사건은 미제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90% 99%가 다 북한 소행으로 믿어버리고 끝났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네. 이것은 지금 이제 21세기 민주 예. 시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치 5.18 때 북한군 7,800명이 내려와서 광주를 난동을 부렸다. 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네? 야, 세상에 머리가 나빠도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바보 같은 대통령을 우리가 2년 6개월간 모시고 있었다는 게 내가 부끄럽다. 네. 좀도둑도 네. 동네 편의점을 털려면 그렇게 준비 안 해요. 네. 그랬는데 이런 엉뚱한 것을 네.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예.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진짜 석도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데 이거는. 미군을 공격해서 사살을 한다고요? 와,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돼 갖고 그냥 그 어떤 나라랑 왜냐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황들 보면서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북한군이 한국 땅 안에서 미군을 갑자기 사살한다? 그 옷 묻어놓고 이걸 미군이 그 바보다니 그걸 믿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됐든 만약에 예. 그것이 현실화됐다면 미군이 사살당하는 그런 불행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랑 전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유, 그건 뭐 진짜.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내란죄, 외환죄 다 고발한 상황이죠. 예. 그렇죠. 예, 예.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
탈출하는 진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의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제보자가 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군이 위치 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이 여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여사령관이 10여 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단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걸로 파악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세력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걸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